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덤벨 훈련을 해볼 텐데요. 제가 유독 팔이 두껍죠. 특히 이제 전완근이 두꺼운 편인데, 웨이트도 해보고 팔씨름도 해보니까 이런 어떤 조건에서 전완근이 발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노하우들과 개인적인 경험에 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미국에서 톰홀랜드 선수와의 두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1월 경기에서 팔꿈치 부상이 좀 심하게 와서 휴식을 길게 가졌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어서 드디어 웨이트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훈련을 좀 쉬셨거나 정체기가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본 운동 전에 저중량으로 팔을 풀어줍니다. 가동 범위라든지 늘어나는 부분들 잘 느끼면서 풀어주고요. 점차적으로 단계를 올리는데 몸의 각도도 앞으로 숙이고 있죠. 보디빌딩과는 다르게 팔꿈치의 움직임이 있어요. 좀더 숙여봅니다. 군데군데 타겟팅을 해줍니다. 슬슬 무게를 올려보는데요. 투축 끝단에 한번 자극도 줘보고요. 오랜만에 운동을 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량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몸을 앞으로 숙여서 바벨 컬 방향 그리고 해머 컬 방향으로 확실하게 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을 완전히 피고 들게 되면 예전에 하혈됐던 이두 힘줄이 문제가 돼서 팔을 완전히 펴지는 않습니다. 이두 밑단까지 자극을 주고 싶다면 완전히 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축 구간을 보면은 최대한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디빌딩과는 다르게 팔 수축 범위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수축은 제대로 잡아주고 있고요. 제 경험상 빠르게 수축하는 동작보다 버티는 동작에서의 자극이 특히나 이제 전완근을 키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버틴 상태에서 살짝 늘어났다 다시 수축해줘서 끝단에서 꽉 잡아주는 그런 동작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냥 들어올리는 것만 생각을 하면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량이 올라갈수록 어깨를 사용하게 되면 전면 삼각근 쪽에 이두 쪽 부상을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살짝 조여서 버텨주는 동작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 내측 쪽과 전완근 쪽 그리고 팔 바깥쪽을 활용해서 들고 있고요. 바로 펌핑돼서 커지죠. 자극 느낌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작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를 채우기보다는 그 구간 구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수축을 끝까지 이루어내서 붙잡아준다는 느낌, 온몸을 사용해서 꽉 조여준다는 느낌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부위에 최대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마지막 동작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오랜만에 마음껏 컵 운동을 하니까 비록 중량은 많이 안 나가더라도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보면은 해머컬 동작으로 시작해서 손목에 외전을 주고 있는데요. 이두뿐만 아니라 지금 전완근 쪽에 상당히 많은 자극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올리는 포인트와 팔꿈치의 이동이 일반 덤벨 컬과는 다를 거예요. 만약 이두를 타겟팅하고 싶으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연계를 끝까지 붙잡고 제대로 해주시면 이두의 자극이 그에 못지않게 전체적으로 같이 옵니다. 전완근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항상 손에 힘을 꽉 주고 몸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웨이트 하니까 바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할때 일부러 손을 좀꽉 쥐고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15kg로 해머클 갈게요. 아직은 무리하면 안 돼요.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에 힘을 주면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손에 힘을 꽉 줘야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약간 손등으로. 그런 동작들에서 전완근에 자극이 가고 제대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바깥쪽을 이용해서 퍼올리고 그 수축을 최대한 잡아주는 동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동작은 저렇게 홀딩을 해서 버텨주는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손등으로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구간에 조여지는 느낌이 부족해서 중량을 10kg로 낮출게요. 보통 컬 동작에서 마무리 동작으로 갈때 부하가 줄어드는 대신에 최대 수축을 해서 긴장도를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한순간도 부하가 끊이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마 손등을 이용해서 든다는, 손등 쪽 바깥쪽을 이용해서 든다는 느낌을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리버스 컬과는 다른 느낌이고요. 그 느낌을 살리게 되면 전완근 바깥쪽에 자극을 최대한 살려서 안팎으로 두꺼운 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덤벨 훈련 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가능한 중량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량을 낮추더라도 확실한 마무리 동작과 최대 긴장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량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